공사가 끝났나 봐요. 예, 오늘은 나와 있어요. 코끼리 엄마 캄수 씨랑 아들 커리. 엄마 캄순 씨눈 옆에 상처가 있네. 장난치다 다쳤나 봐요. 캄순 씨 안녕. 장난치다가 눈 다쳤나 봐요. 눈에 붉은 상처가 보이네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코끼리?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코끼리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쉽게도 아종으로는, 그러니까 종으로는 아시아 코끼리인데, 그 밑에 단계 아종으로는, 캄보디아 코끼리가 없어요. 아쉽게도. 인도 코끼리, 보르네오 코끼리, 수마트라 코끼리, 스리랑카 코끼리 이렇게 네 아종으로 나눠지는데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어떤 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뭐 무슨 목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저분이 뭔데 또 다시 부연 설명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안갈 수도 있죠.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뭐랄까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듣기가 싫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올바르게 설명해도 듣기가 싫든지 뭐둘 중에 하나, 여러 가지겠죠. 뭐. 변수, 사람의 마음은 알수 없잖아요. 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알수 없듯이 잘 몰라요.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아기 코끼리. 코리. 코리. 또 장난치는 거 보세요. 아기 코끼리는 항상 장난치고 싶어 하거든. 아니, 냄새 뒤죽해. 냄새 뒤죽하죠. 가지 다른 데로. 냄새 아기 코끼리들은, 아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모든 동물의 아기나 사람이나, 아기 때는, 네, 다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네, 노는, 그러니까 장난치면서 노는 놀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사람이든 동물이든. 동물들은 놀면서 장난하면서 사냥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훈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장난을 하면서.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놀이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교육은 엄마가 하고 있어요. 대부분. 암컷이 하죠. 암사자 같은 경우도
수사자는 거의 직접 관여를 안 하는데, 누가 차 들어왔을 때, 그때는 감정적으로 해. 동물원에서 뛰면 안 돼, 여러분들! 네, 동물원에서 뛰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닌데, 가끔씩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듣기 싫어할 때. 근데 결국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어른들이 직접 더 알려줘야죠, 자세하게. 부모님이.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우리 회사는 없어요. 우리 코끼리도 엄마, 이모, 고모, 할머니가 모든 지식을 아기 코끼리한테 알려줘요. 살아가는 방법. 어떤 동물은 피해야 되고, 맹수들도 엄마가 다 가르쳐줘요. 어떤 동물은 잡아먹으면 안 되고, 잡아먹을 수도 없어서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막 그래요.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버지도 필요해요. 아버지도. 육아는 아버지 엄마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동물들은 대부분 엄마가 주로 많이 하고 가끔 어떤 동물들이더라? 어떤 동물들은 같이 하는 동물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같이 반반을 해서 이렇게 같이 육아를 책임짓는 동물들이 있어요. 엄마 코끼리랑 아들 코끼리의 즐거운 장난놀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죠. 막 발로도 차고 막 살벌하게 장난을 하는데 쟤네들은 저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치고 우리는 다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다치면 안 된다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다쳐도 장난을 쳐요. 동물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동물원에서 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든 자식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 동물도 그렇고. 자식을 이기는 거는 그건 부모님이 아니죠. 다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해야죠. 예. 무조건 지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절 규칙 공중도덕 이런 거는 꼭 지켜야죠. 코끼리들은
동물이라서 장난치고 잘 놀아요. 오랜만에 우리 캄슨 씨랑 아들 코리가 잘 놀고 있네요.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아버지는 저기 있어요. 광주 우치동물원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동물원이랑 광주 우치동물원이랑 뭔가 협업이 된 것 같아요. 캄슨 씨 얼굴 눈과 귀 사이 보면은 빨갛게 붉은 새끼가 보이는데 제가 상처가 나서 그래요. 진짜 코끼리. 저녁 되면은 사육사님이 또 청소해줘요. 그 대신 내일 되면 또 아침에 또 싸거든요. 그걸 매일 치워야 돼. 안 치우면 여기 산더미 같이 싸요. 코끼리는 하루에 물을만 200리터를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장난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진짜로.